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때, 물론 진핵세포에는, 진핵생물에는 동물과 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균류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동물과 식물로만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물세포에는 없는데 동물세포에만 있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편모, 리소좀, 중심체.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 물론 일부 식물세포에 편모 있습니다. 또한 모든 동물세포에 편모가 다 있는 건 아니죠. 분류에 가서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될 텐데, 선택식물, 그리고 양치식물, 그 정세포에 편모가 달려있죠. 그래서 편모 운동을 해서 난자있는 곳으로 옮겨져 가죠. 거시식물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은행나무 같은 거시식물의 경우에도 정세포에 정자에 편모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리소좀이 하는 역할은 리소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라이소, 집 한번 보세요. 라이소가 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소솜, 솜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좀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좀. 이건 이 리소좀, 그래서 리소가 커트라는 뜻인데 이 리소좀에는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 있다. 그래서 세포 내 소화에 관여한다. 세포 내 소화. 자, 그리고 여기 세포 소기관이 손상되면 그러니까 세포 전체적으로는 죽지 않았는데 그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세포 소기관이 손상되면 리소좀 안으로 그 세포 소기관이 들어가서 분해하죠. 그걸 자가분해라고 합니다. 자가분해. 그래서 올챙이의 꼬리가 짧아지는 것도 리소좀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죠. 자, 그리고 이 중심체는 중심립 두 개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칠판 볼게요. 자, 중심립 원형이라고 합시다. 대충 그랬어. 중심립은 소위 9 플러스 0 구조라고 하는데 9 플러스 0 구조 미세소관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세 개씩 짝을 이루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지금 중심립의 횡단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요 각각을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이 각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세소관이라고 하고 그 미세소관은 어떤 단백질로 되어 있냐면 뒤에 또 나옵니다.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립은 미세소관의 9 플러스 0 구조. 그런데 편모 그리고 선모는 9 플러스 2 구조라고 하는데 역시 횡단면을 보면 미세소관이 두 개씩 쌍을 이루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쌍이 있고 요 가운데는 떨어져 있는 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9 플러스 2 구조. 역시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고 역시 튜블린 단백질로 되어 있고 편모는 긴 털, 한두 개의 긴 가시 모양의 털, 선모는 짧은 털, 여러 개. 그래서 집신벌레의 선모가 있고, 그리고 유글레나의 편모가 있고, 정자의 편모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지의 그 선모 상피세포의 요 선모가 있고. 그래서 이 중심립 두 개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는 것, 중심립 두 개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중심체라고 하고 이 중심체가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중심체라고 그랬어요. 이 각각의 중심립,